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RQ 110 교구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거는 RQ 110 교구이고요. 이거 이 박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기초학습 교재라고 해서 우리 RQ 로봇에 있는 부품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이 부품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책이 이제 RQ 본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총 14가지의 로봇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중에서 이제 두 개는 창작 로봇이고, 이 밑에 있는 두 개는 점프 단계에서 만들었던 두 개의 로봇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 14개의 로봇을 110단계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부품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품 리스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로봇에서 부품에서 어떤 부품들을 내가 분실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혹시 분실한 부품이 있을 경우에는 로보빌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부품만 따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앞장을 보시면 지금 해당되는 로봇 그리고 그 로봇에 관련된 로봇과학 이론들이 만화로 학습 만화를 통해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바로 만들지 마시고 이 만화를 통해서 로봇에 관련된 이론까지도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텝 1, 2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스텝별로 설계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설계도를 보고 꼼꼼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작성이 되면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각 로봇에 맞는 프로그램 설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마트 컨트롤러에 이 LED 1, 2, 3가 이 책에 있는 이 프로그램 설정 이 색깔과 동일하도록 맞춰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이게 잘 맞춰졌다면 리모컨을 이용해서 각종 버튼을 눌러보면서 각각의 로봇의 특징에 맞는 동작들을 해볼 텐데, 그 동작의 결과들을 이제 적어볼 수 있고, 또 문제로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학습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본책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구체적인 부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고요. 각 부품마다 이렇게 꼼꼼하게 비닐을 이용해서 쌓여 있습니다. 자, 먼저 리모컨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리모컨이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건전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리모컨 건전지는 들어 있습니다. 이 건전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CR2032 규격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건 이상이었는데 리모컨이 작동이 안될 때에는 이 건전지가 다 사용이 된 거니까 이거를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배터리 케이스. 이 부분을 밀어주시면 배터리 케이스의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건전지 사이즈는 AAA 사이즈 4개가 총 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이 이전 방식은 여기가 이 부분이 일체형이라서 끊어지게 되면 통째로 이제 교환하거나 아니면 전선 자체를 이제 바꾸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여기를 이 전선 이상이 생겼을 때이 부분을 빼서 전선만 따로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선이 잘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있는 부품은 스마트 컨트롤러입니다. 스마트 컨트롤러는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앞에는 4개의 버튼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통신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스마트 서버를 또 끼울 수 있는 여기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전원 케이블과 센서를 꽂을 수 있는 또 모터와 LED를 꽂을 수 있는 그런 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벳 툴이 있습니다. 리벳 툴. 이게 리벳이고요. 그리고 이게 리벳 툴입니다. 그래서 리벳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걸 더블 리벳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2단 리벳이라고 하고 이거를 3단 리벳이라고 합니다. 더블 리벳은 양쪽에서 끼울 수 있는 거고요. 프레임을 2단 리벳은 두 개의 프레임을 한꺼번에 이제 꽂을 수 있고요. 3단 리벳은 세 개의 프레임을 한꺼번에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RQ 로봇은 리벳 방식의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로보로보 같은 좀 오래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리벳 방식이 아니라 볼트 너트 방식이라서 조금 저항형 같은 경우에 조립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이 RQ 로봇 같은 경우에는 리벳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항형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비닐에는 지금 버튼식의 그 접촉 센서가 있고요. 이거는 LED가 있어서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LED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 모터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ID 29, 이건 ID 30. 그래서 회전 모터가 총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회전 모터 전선도 자주 끊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사에서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전선을 다룰 때는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프레임들을 보면 이 프레임들은 다 하나의 열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좀 진한 반투명 검은색에 가까운데요. 일렬로 되어 있는 프레임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프레임 밑에 보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옆으로 구멍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옆에 아주 작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열짜리 프레임들은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열 프레임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이렇게 하얀색.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사실 최근에 나오는 로봇들은 컬러풀하게 나오기 때문에 색상 면에서는 조금 우중충한 부분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3열 프레임이지만 얘는 가운데 부분이 조금 쭉 한 줄이 비어 있죠. 이거는 슬라이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자 프레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영어 알파벳으로 보면 이제 L자 모양이라고 해서 L자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L자 프레임에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 부분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옆으로 세 줄, 그 다음에 구멍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6 L자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자세히 보시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길이가 조금 짧고요. 이 길이가 조금 깁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이 부분만큼 아주 살짝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면 가운데 줄무늬가 있고 여기는 가운데 줄무늬가 없죠. 줄무늬가 있는 쪽이 조금 길이가 짧고 줄무늬가 없는 쪽이 길이가 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본책에 보시면 설계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립하실 때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끼워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끼우게 되면 나중에 로봇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L자 프레임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레임은 바닥 부분이 공처럼 둥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볼 프레임인데요. 이 볼 프레임은 로봇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한 밑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움직일 때 마찰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바퀴고요. 이거는 고무링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바늘과 실처럼 바퀴에 이렇게 고무링을 끼워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바퀴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거든요. 여기 끼워주면 되고요. 이 고무링이 없을 때, 이 바퀴만 있을 때는
바닥과 이 마찰이 너무 약해서 잘 미끄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제 고무링을 끼워주게 되면 이제 고무는 특성상 바닥과의 마찰력이 좋기 때문에 로봇이 잘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품은 스페이서라는 부품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아주 단순한 부품이에요. 이 부품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3단 리벳을 바퀴에 이제 이용을 했을 때 프레임을 그냥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 이 바퀴가 막 왔다 갔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럴 때이 중간에 스페이서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프레임에 끼워주게 되면 흔들거리지가 않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스페이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부품은 힌지라는 부품입니다. 이 중에서는 색깔이 지금 하얀색은 힌지 A, 지금 어두운 색은 힌지 B입니다. 이두 가지는 이두 개의 부품은 비슷해 보이지만 마치 우리 손바닥처럼 마주 보고 있습니다. 마주 보고 있어서 힌지 A를 써야 되는데 B를 쓰거나 B를 써야 되는데 A를 쓰게 되면 나중에 로봇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지 A, B는 색깔로서 반드시 구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품은 프론트 혼이라는 부품입니다. 자, 이거는 회전 모터와 같이 쓰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회전 모터에는 이게 지금 하나만 달려 있고 뒤쪽에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작동시키게 되면 이 하나만 지금 돌아가게 될 텐데요. 프론트 혼을 뒤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게 되면 양쪽 다 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부품이 프론트 혼입니다. 주의사항은 여기 보시면 홈이 있죠, 홈. 그리고 프론트 혼에도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 화면에 잘안 잡히네요. 여기 홈이 있죠. 이 홈과 홈이 어떻게 되게 일치할 수 있도록 해서 끼워주면 양쪽이 같은 위치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론트 혼을 끼워줄 때는 홈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벳으로 이용해서 리벳을 간단하게 끼워보고 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블 리벳은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더블 리벳을 끼워주고요. 프레임에다 대고 누르면 리벳이 여기에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더블 리벳 겹쳐주고 누르게 되면 손쉽게 두 개의 프레임이 지금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꼽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손이 아플 수 있으니까 리벳 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빼는 경우에는 자, 여기 리벳 툴에 보면 여기 밑에가 세 갈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더블 리벳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홈이 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끼워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 주면 이렇게 뽑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반대로 여기 보면 중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로 더블 리벳 뒤에서 밀어주게 되면 이렇게 손쉽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안 빠진다고 하는 학생들 보면 이 뾰족한 부분은 대각선 방향으로 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90도 직각으로 이렇게 딱 밀어줘야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잘 빠지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얀색 리벳은 2단 리벳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더블 리벳처럼 이 부분에다 끼워주고요. 더블 리벳이니까 두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뺄 때는요. 아까 여기 세 갈래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U자형으로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2단 리벳에 튀어나온 부분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뒤로 젖혀줍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단 리벳이죠. 3단 리벳도 동일하게 여기다가 끼워주고 세 개의 프레임을 겹쳐준 다음에 그대로 끼워주게 되면 세 개의 프레임이 동시에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뺄 때도 동일하게 끼워주고 뒤로 젖혀주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끼우고 얘를 수직 상태 그대로 뽑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힘만 많이 들어가고 잘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뒤로 편하게 젖혀주면 이렇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